제가 네. 그 WNBA 시애틀 스톰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 미국 선수들은 정규 훈련 시간에 3점슛 훈련을 하면 네. 센터, 포워드, 가드 뭐 그거 없이 네. 다 3점슛을 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가드보다도 센터들이 더 좋은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쏘느냐에 따라 예, 그런 게 평가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센터들도 슛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국내 선수로 따지면 서장훈 선수라든지. 아, 그렇죠. 예,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서장훈 선수. 네. 예, 이제는 예능인인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농구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김인슛? 네, 득점 성공. 7-1입니다. 6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체구가 작다고 슛을 많이 넣. 네, 다시 한번 보시죠. TV 슛이 맞죠?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답을 늦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말을 벙어리는 아닌데 자꾸 늦게 한다고 지금 문의가 오네요. 네, 햇빛 때문에 화면도 안 보이고 예, 네, 좀 그런 현장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조금 좀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지 않은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동준 돌아서면서 블락샷 피해냈고 하지만 에어볼입니다. 슈페인팅 이후에 뒤쪽으로 돌파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두 점 올라옵니다. 이훈호가 따냈습니다. 이훈호 슈팅 블락샷. 대단하네요. 짠 선수. 네. 짠이 네. 수비가 짜다 해서 짠인가요? 아, 수비를 굉장히 잘하네. 그렇습니다. 네. 수비 계속 슈팅 시도했던 텐션 선수들이 결국 네. 득점을 하지 못하고 짠의 블락킥을 나이스 패스. 뺏겼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끊어내는 텐션. 맞습니다. 두 점 블락샷. 무슨 거미선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가면 짠한테 가네요. 짠 하면서 공이 짠한테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시원, 이윤호 배팅 이후에 세 선수 사이에서 드라이브인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3-1로 하면 네.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못 보아서 저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도 네. 롱 리바운드 뭐 이런 뭐 짧게 뚫려진 리바운드가 많거든요. 예. 근데 확률적으로 센터들이 떨어지는 리바운드를 많이 잡지만 네. 가드들이 뭐 작은 선수들이 포워드들이 런닝 리바운드를 뛰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농구 잘하는 이상민 선수, 뭐 여자 농구의 전주원 선수 이런 분들은 뭐 리바운드도 굉장히 가드인데도 10개씩 잡고 막 그런 이유가 그런 것도 참 센스고 그런 게 필요한데 네. 조금 더 그런 거를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런닝 리바운드를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지만 네네. 그걸 해준다면은 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엄청난 도움. 무엇이든지 알고 해야 네. 뭐 응용도 나오고 기술도 기교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농구를 하더라도 규칙이라든지 룰을 잘 좀 이런 공부를 한다면 네. 조금 더 농구를 잘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한 네, 위원님의 농구와 개론이었습니다. 네. 지금 네. 좀 안면에 충격을 입은 것 같아요. 네. 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피는 안 나네요. 몸싸움에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안면에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최중현 선수가 지금 통증을 좀 보이고 네네. 선수 교체가 됐는데 네. 네, 이런 아무리 몸싸움이 치열한 3x3 농구라지만 좀 부상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돌아서는 과정에서 어깨 쪽에 좀 부딪혔네요. 네네. 네, 스코어는 11-2로 짠이 크게 앞서고 있고 이제 네. 12-2가 됐습니다. 남은 네. 시간 1분여입니다. 텐션 끝까지 힘을 내야겠습니다. 2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레이업 성공.
스코어 12대 3. 자네 공격 사이드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루짠이 외곽 슛으로 흥수를 하네요. 스코어 많이 따라왔는데 좀 시간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30여 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8점 차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짠과 텐션 모두 두 팀 모두 네. 1라운드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양 팀이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텐션은 또 다시 패배를 한다면 2패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이투. 자이투 성공 이후에 공격권까지 가져가는 텐션. 텐션 정말 중반부에 끝까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를 얻어냈죠. 네. 페이드웨이 슈팅 과정에서 자유투 얻어내고 있는 텐션입니다. 아까 저희가 비빔밥 팀한테 배울 점이 뭐냐면 네. 경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상대팀을 얕잡아서도 안 되고 네, 경기를 자유 경기를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스포츠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네네. 또 남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상대방도 뭐 확실하게 또 그런 기분이 안 나쁘죠. 그걸 봐주는 리앙스를 보이고 봐주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해야 돼. 네, 3초, 네. 2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오픈부 짠과 텐션의 경기. 짠이 14대6 8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조금 이어서 아잇과 액션 1985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오픈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